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9편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백성 중에 선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루의 삶을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오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하고 긴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믿음의 반응으로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현재 본문의 상황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풍 정야와 같은 엄숙한 또한 두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도래되었나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았으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청동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신들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블레셋을 먼저 선제 공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세는 뒤집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병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8절 이하에 사울이 행한 행동들, 사울의 그릇된 행동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본질들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12장 24절 말씀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그에게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예배는 단지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또한 궁지에 몰린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였던 하나의 수단으로 예배를 선택하였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또 다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그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과 자신이 세워놓은 시간표, 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어야 되었기에 그는 사무엘이 길갈로 올라오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그릇된 잘못된 행동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어쩌면 정당한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길갈에 올라왔고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은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번제를 드리자마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우리의 기다림의 한계가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점이 시작됨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는 조급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의 세 번째 잘못된 행동은 그가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며 정당화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그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울을 만나서 짧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질문은 간교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행하였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12절에 나타나는 사울의 대답은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핑계와 또한 변명을 사무엘에게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이고 또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그의 그릇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던지십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질문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무엇을 행하였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행동들과 결정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구구절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뢰며 변명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 그 시간과 그 방법,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다림의 인내가 한계를 다다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 수단과 절차가 아닌 과정이 아닌 우리 삶 전체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예배는 형식을 넘어서 더욱 진실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함,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함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던지시는 주님의 그 질문, 너희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들의 변명과 핑계가 아닌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의 각성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회개와 영적 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 땅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금 주님께 사용받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꺼운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한반도에 거룩한 교회들과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녘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녘땅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억압에서 거짓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의 대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인도 땅과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거룩한 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가족부대로 거듭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세 자녀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소서, 함께하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 백성들 기억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제목과 또한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